얘기가 될 예, 거예요. 근데 대우님, 한 가지만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한 가지 그게 그 부분이 뭐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상충 치료받다가 만 3마리 있거든요. 그 애들은 감기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걔들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상빈 치료 아니, 어떻게 김 소장님. 중요한 게 아니, 우리 김 소장님. 그게 중요한 게 병원에 들어가서 약 먹던 애들이잖아요. 아니, 병원에 누가 데려갔어요? 누구가 데리고 지금 차트 다 있습니다. 차트 가져왔어요. 예, 그럼 치료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좀 여기서 약속지키소. 없었어. 아? 나 병원에 안 내려갔어요. 예? 보세요. 지금 동물권 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차트 드리잖아요. 가볼게요. 예. 자, 가볼게요. 거기에 지금 그, 뭐, 많은 방들에서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뭐냐면, 뭐 약을 지어주고 이건 아니고 네. 네, 그냥 키로수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키로수만 약이 주시고 제가 약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죄송한데 신장사상 무슨 치료하기 전에 먹는 그냥 약이에요. 그 보조 뭐라지? 저도 뭐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사를 맞거나 그런 거 아니고 네, 치료를 한게 아니고 그냥 네, 치료를 시작 완전히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이름을 결론은 저한테 전화하신 건 이름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애들이 누군지.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돼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요. 저희 쪽에 차트가 없어요. 차트가 있다 그러던데 거기 없어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죠. 차트 없어요, 저희 쪽에. 그니까, 걔를 데리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로수 단위로 그냥, 아, 뭐, 5kg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아, 그러면 애들을, 못 찾네. 어떡하지? 어떤 애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애들 키트 검사를 혹시 했는 기록이나 이런 것도 혹시 죄송한데, 없나요? 서한수 씨 애들 따로 키트 검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리고 오지 않아가지고요. 예, 네, 잠시만요. 쌤 바꿔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네, 제가 바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죠? 네. 그때, 네네. 그, 보좌분이 신장사상충이 아이들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해서 아이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 데려오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신장사상충을 치료하게 되면 주사를 맞아서 신장사상충 성충을 죽이는데 그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보식 같은 느낌으로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먹어서 몸을 이제 만들어요. 왜냐면 식기를 길다라 뭐 자세한 거 넘어가고 그래서 그 약은 일주일 동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차트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5kg고 6kg고 7kg더라 그러면 이제 약을 일주일 치를 지어주시면 저희가 약을 먹이고 일주일 뒤에 데리고 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기록으로 5kg, 6kg, 7kg 아이 신장사상충 이제 치료하기 전에 약 일주일 지나갔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차트는 없는 거네요. 네, 차트도 없이 이제 다른 걸로 오셨다가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기침을 하고 배도 불러 상태가 조금 그렇다. 심장사상충 걸린 것 같으니까는 자기가 못 데려오고 그냥 약을 달라. 그러면 이제 약 다 먹고 일주일 뒤에 이제 아이 괜찮은데 데리고 오면 그때 이제 주사 맞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누군지 저희도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아이들이 실제로 심장사상충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러니까 제가 쉼터에 이제 매주 주말마다 봉사를 가면서 이제 애들 상태를 매번 보잖아요.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분 되시는 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네. 한
하시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봉사자로 계속 도와드리면서 이제 애들 건강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고 사실 있는 애들 치료도 했는데 사실상 증상이 있는 애들이 지금 관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있었다라고 하니까 있었다 하니까 차트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마리나 되나요? 어떤 지금 강아지 개체수요? 네네네. 150마리 정도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마리다. 10마리면은 제가 네. 이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정도면 눈에 딱 띄거든요. 사실상.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50마리 사실상 어떤인지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키트 검사는 안 되면 이제 다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사실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수조사를 안 되면은 이제 여기 여쭤보고 이제 차트가 있다 하니까 이제 차트가 없으면. 검정을 하면 되는. 네, 그렇죠. 차트가 없으면 전수조사를 전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병원에는 그 정도 기록. 어떤 애가 어떻게 된지 큰일 났네. 네, 저희도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 정도 증상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네. 소변으로도 피 소변도 보고 막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해지면은 이제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신적으로 증상이 나오죠. 그렇죠.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할 그렇죠. 수도 있고 구토 설사도 할 수도 있고 뭐 복수라든가 그렇죠. 뭐 얘기한 대로 비뇨기 쪽으로 출혈이라든가 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뭐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심장 손상 중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 하나도 없는가요? 저 한 마리 한 마리 저희가 네, 약을 지어간 게 언제예요? 올해 9월 8일이에요. 그럼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두 달 열흘, 한 70일 정도 됐네요. 그래도 증상이 나온 것도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도 요 정도 기록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요. 어휴, 깜짝 놀랐네요.